절기상 입동인 오늘은 수능 시험을 앞둔 마지막 휴일이기도 했는데요. 주말을 잊은 고3 교실에는 막바지 긴장감이 감돌았고 자식들 위해서 절을 찾아서 기도하는 학부모들도 많았습니다. 휴일 표정 최우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 휴일에도 학교를 찾은 수험생들이 마무리 점검에 한창입니다. 배운 것을 꼼꼼하게 필기하고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보며 시험 당일 실수하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긴장도 되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발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해온 공부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하는 순간이고 그 결실이 맺는 순간이다 보니까 되게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같은 시간 수험생만큼 애타는 학부모들은 사찰을 찾아 기도를 올립니다. 자식 사진을 꺼내놓고 부처님께 정성껏 절을 올리며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빕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 틀리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잘 실력 발휘해서 본인이 원하는 데 대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특수를 맞은 시내 선물 가게에는 고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친구, 선후배의 합격을 기원하며 먹음직스러운 엿과 찹쌀떡을 고릅니다. 수능 시험일인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 7도, 낮 최고 기온 16도로 평년보다 높아 올해 수능 한 판은 없겠습니다. TJB 최효진입니다.